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제주시민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용역팀은 사실상 전면 신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반세기 넘게 시민들의 문화와 생활체육시설로 사랑받아온 제주시민회관. 하지만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제주시가 활용 방안을 놓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역팀은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철거해서 11층 높이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신축안은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 시설, 1층에서 3층은 전시와 강당 등을, 4층부터 11층까지는 6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5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부담과 역사성,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주인구 유입과 연계성,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 뭐 인구 유입 효과는 당연히 여기에 그 생활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상주 유입 효과가 여기에 클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현대 건축물이 빈약한 제주 현실에서 건축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에서 보존하면서 후세들에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문화의 공간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게 신축을 해서 지어서 100년 후에 보죠. 10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우리 후대가 이거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우리 후대들은 그 선조들이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왜 시대에 맞춰서 갔었다. 제주시민회관의 활용 방안은 오는 9월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고질적인 교통난과 주차 문제에 대한 보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